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출자 계획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. 과천시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1,200억 원 규모의 과천도시공사 출자 계획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. 출자 계획 동의안은 LH와 과천도시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례 미뤄져 오다 이번에 가까스로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시의원들은 이날 동의안에 대한 토론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.